그 대회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알기나 해? 너 같은 그럼 애 아픈데 내 팽겨쳐두고 공연하러 가겠냐? 나 애 안 키워봐서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강요하지 마. 그 성격 좋은 애가 너랑 싸울 정도면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비디오야. 기업신대 축하 공연 있대? 그럼 회장이 넌 빠지고. 말도 안 돼. 내 아이디어거든? 그건 아니지. 우리 거기 드론 공연도 하거든? 꽤 볼만할 거야. 진짜 잘하지 않냐? 어? 아, 우리 성수기가 저렇게 잘하니 진짜 몰랐다. 너 왜 같이 안 했어? 원래 네 아이디어였다면서. 아, 예. 그게... 형님 오셨어요? 축하해.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둘러보고 결정하지. 급한 거 아니라면서. 같이 사는 거 사실 좀 피곤해서 그래. 어차피 나올 거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게 낫잖아. 여기 오늘이라도 계약하면 당장 들어올 수 있다 그랬지. 내일 일요일이니까 이사하면 되겠네. 너 무슨 일 있니? 아니. 아니긴. 너 무슨 일 있지? 아니라니까. 여기 엄마가 보증금만 대줘. 월세는 내가 낼게.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해. 그래야지 엄마가 나중에 너한테 큰 소리 치기 좋지. 처음부터 캐는 돌려준 작창으로. 됐어.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하나? 캐는 돌려줬어. 니들 오늘 진짜 고생했다. 덕분에 오늘 완전히 대박 쳤어. 얼마나 벌었는데? 그건 영업상의 비밀이지. 대신 오늘 저녁 삼겹살을 확실하게 쌌잖아. 회정아, 너 오늘 왜 안 왔어? 아니야, 아까 화분 들고 왔다 갔어. 그래? 얼굴이나 보고 가지. 기집애. 넌 얼른 사우나 눕히고 나와. 우리 2차야, 2차. 그래. 정우야, 우리 좀 가자. 야, 야, 이거 오늘 모자라겠는데? 먹고 춥죠, 오늘 경아야? 너? 아싸, 금방. 아이고.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오빠 얼른 앉아. 오늘 우리 난리도 아니었어. 인기 짱이었다. 네? 야, 잘 됐다. 선이 알지? 나 걔 삼촌이야.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성숙 누나랑 결혼할 사람이 너네 삼촌이셔? 어? 아, 그때 미안했다. 진짜 삼촌이 아니라 삼촌 같은 오빠지. 응? 너 마음 돌리게 하려고 쇼한 거야, 쇼. 야, 너 좀 이따가 잠깐 나 좀 보자. 응? 너 선이 괴롭히기만 해봐. 삼촌이든 동생이든 그냥 다시 확 묻어버리는 수가 있어. 예, 형님. 예. 자, 그러지 말고 같이 앉아. 어? 언아가 오늘 기분이 좋거든. 자. 아, 근데 제가 오늘은 지금 차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못 마시겠다고? 아니요! 예, 마셔야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데리면서 가자. 가자, 가자. 자, 한잔씩 따라줄게. 예. 자, 원샷이야? 예, 예. 경화두. 경화 따라주고. 자, 마지막 샷. 고맙다. 내가 미안해. 한잔 따라가. 예, 한잔. 이가 바르네. 한잔. 우리 시작하자. 하신 거냐? 머리 아파 죽겠다. 어? 다들 갔어? 어, 철구 오빠도 일 나가야 되고 상덕 오빠도 가게 할 준비해야 된다고 일찍 나갔어. 경아도 일어나 보니까 없더라. 새벽에 갔나 봐. 어, 나 좀 깨우지. 상덕 오빠가 깨우지 말라 그래서 안 깨운 거야. 너 생활 패턴 바꿔야지. 그런 식으로는 가게 못해. 자, 그래야지. 근데 혜정이 안 먹는데? 같이 먹자고 하지, 니들도 참. 혜정아, 아침 먹어. 어디 가? 이거 오늘까지 월세. 계산 잘못된 거 있으면 연락해. 뭐? 갑자기 왜? 방 빼는 거야. 남은 짐은 며칠 내로 실어 갈게. 어차피 나 같이 있는 거 서로 불편하기만 하잖아.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야, 그렇다고 나가면 어떡해. 어디로 가는데? 혜정아,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지성질을 못 이겨서 저러는 거잖아 지금. 아, 그래서 진짜 집을 나갔다고? 어, 미안한 말이지만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방 비워달라 그래야 될 판이었는데 이 기회에 엄마랑 같이 살면 좋지 뭐. 그런가? 아, 뭐 그냥 내 방에서 삶 차려도 되는데. 코딱지만 한데 이런 거 놓을 데가 어딨어. 그리고 우리 서우방도 따로 필요하잖아. 그렇지. 같이 자는 건 좀 곤란하지. 뭔 생각하는 거야? 나 아무 생각 안 했다. 그냥 뭐 애 독립심을 키워주고 싶어서. 아, 근데 하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문제야. 어떻게 내보낼 방법 없을까? 빈대 붙으면 진짜 곤란한데. 그래도 설마 신혼집에 얹혀 살려고 그럴까? 걘 그러고도 남어. 몰라서 그래? 짐 싸놓는 거야? 야, 아무리 그래도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그 성질에? 넌 어떻게 나보다 걔를 더 모르니? 절대 돌 안 들어와. 이제부터 내가 이 방 쓰려고. 야, 빈 방 두면 뭐해. 성우도 아직은 너랑 같이 자야지. 솔직히 나 있어서 불편했잖아. 안 그래? 기운도 좋다. 이걸 네가 혼자 다 했어? 이 정도야 뭐. 조립식이라 하나씩 옮기면 힘도 안 들어.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앉아. 저기, 나 상덕 씨랑 결혼하면 아무래도 이 집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 단둘이면 몰라도 성우도 있는데 상덕 씨 지하방에서 살림 차리긴 좀 그렇잖아. 그래. 내가 저 방 쓰고 너네가 안방 쓰면 되겠네. 옮기길 잘했다. 밤에 내가 성우 데리고 자줄 수도 있어.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어떡하라고. 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말 못 꺼낸 거야.
너 지난번에 성금 땡겨받은 거 그거 있잖아. 그걸로.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럼 네가 상덕씨 지하방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 뭐 보증금은 나중에 네가 벌어서 갚고 일단 월세만 내는 걸로. 거기? 싫어. 햇빛도 안 들고 축축하고 호라비 냄새 완전 찌들었더라. 아 그럼 어떡하자고. 꼭 결혼을 해야 하니? 뭐? 꼭 결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 그냥 연애하는 기분으로 사는 것도 좋잖아. 가게에서 맨날 얼굴 볼 텐데 집에까지 와서 또 보고 싶어? 너 솔직히 말해서 남자에 대한 생각이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냐? 내가 뭘? 아니 상덕 씨도 그렇고 석호도 그렇고. 상덕 오빠는 오해였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석호는 혜정이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게다가 그 자식도 끝장냈어. 왜 혜정이가 질렸는지 알겠더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 그날그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거 난 별로 취미 없어. 그건 그렇지. 근데 널 보면 현재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행복하냐고. 그래 행복하다. 됐냐? 어쨌든 난 신혼살림까지 너랑 같이 하긴 싫거든. 네가 상덕씨 지하방으로 들어가기 싫음 딴 데 알아봐. 나 하나. 요즘 어떻게 지내? 어? 결혼해? 언제? 아, 알았어. 축하해. 오빠 나야. 어? 아, 지금 바쁘구나. 알았어. 경서가 오랜만이다. 뭐하니? 어? 와, 그래 그래 알았어. 오빠 나 하나야. 아 외국 간다고? 알았어. 아 오늘따라 왜 이러냐? 누나 이쁘고 능력있고 좋은 사람이잖아. 남자한테 기대지 않아도 명품 같은 거 안 들어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라고. 난 아는데 왜 자기 자신이 그걸 몰라? 왜 모른 척해? 엄마 자고 가도 되는데. 에이 괜찮다니까. 자 빨리 가세요. 가자. 얘 정말 혼자 괜찮겠어? 내가 어린애야. 혼자 정리할 것도 있고. 알았어. 엄마가 내일은 밑반찬 좀 해와야 되겠다. 근데 뭐 더 필요한 거 없을까? 멍이 좀 맡아줘. 나 학교 가면 혼자 있어야 되는데 불쌍하잖아. 멍아 잘 가. 그래
저기 혼자 있으니까 문 단속 잘하고. 어? 엄마 간다. 걱정 마. 가. 뭐냐 이거? 아빠한테 외국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사다 달라고 내가 부탁한 거야. 이거 진짜 맛있다? 먹어봐. 야, 먹었어. 너한테 마음이 있나 봐. 야, 나인성. 내가 한번 먹어볼래? 되게 맛있다. 됐어. 기분 안 좋을 때 초콜릿이 좋대잖아. 그런 성분이 들어있대. 누가 기분 안 좋은데? 딱 보면 알거든. 너 요새 선이랑 싸우고 계속 기분 저기압이었잖아. 야, 빨리 먹어라. 애들 보고 또 달려들기 전에. 어? 자. 왜 죽어야? 야. 난 먹었어. 난 기분 좋아. 야, 먹어. 야, 안 먹어? 기분 좋아. 너 먹어. 왜 이래? 왜 먹어, 너? 야, 안 먹는다 그랬지. 일로 와. 괜찮았어요. 선이야! 뭐야? 어디야?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날 왜 기다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냐? 내가 선이 폰으로 문자 보낸 거야. 이러는 이유가 뭔데? 내가 웬만하면 승질 안 부리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 너 언제까지 성환이한테 꼬리 칠 거야? 얘 웃는다. 성환이한테 왜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없는 줄 알아? 성환이가 찍은 애들 중에 지금까지 멀쩡한 애는 하나도 없거든. 평생 모두 깨줄까? 평생 모두 깨줄게. 야! 얘 잠깐! 아, 일단 이 새끼야!
뭐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직업할 잘못된 데서 구른 거라고. 어쨌든 이대로 둘 순 없잖아. 선생님한테 전화할까? 너 미쳤냐? 니들도 다치고 싶지 않으면 입다물어. 알았어? 알아야. 빨리 와. 얘가 장난치나? 아,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교실에 가방도 그대로 있는데. 혜정아! 혜정아!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혜정아! 야, 나혜정! 야, 나혜정!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괜찮아? 어떡해. 병원, 일단 병원부터 가자. 어? 어. 아무리 사원이가 좋아도 그렇지 아라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게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아 아퍼? 아 어떡해 어떡해. 안 죽어. 호들갑도 하지 마. 누가 죽는데? 기집애 말을 해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머리까지 부딪혔다며. 나 누구야? 말해봐. 응? 너 손은 괜찮아? 한번 이렇게 움직여봐. 신경이라도 다쳤으면 어떡해. 괜찮다니까. 칼 휘두르길래 막다가 조금 그은 거야. 그걸 피해야지 왜 손으로 막어. 영화 찍냐? 미쳤어 정말. 그리고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그렇지 오란다고 거길 가? 그것도 혼자? 아라가 네 번호로 문자 보내서 네가 만나자는 줄 알았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난 너랑 싸우고 진짜 많이 힘들었다. 정말? 나도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나 진짜 속상했단 말이야. 너 그건 알아줘야 돼. 나 너 배신한 거 아니야. 이만하게 천만 다행이다. 신경이라도 끊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드럼도 못 치잖아. 괜찮다 그랬잖아. 근데 알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수가 있냐? 너 진단서 끊어서 확 고소해버려. 이 정도 폭행이면 학교도 잘릴걸? 어 전화 왔다. 아까 네 전화기 내가 찾아왔어.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 네. 지금 막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괜찮대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알았대? 주희가 얘기했나봐. 아라랑 주희랑 같이 온다고 잠깐 보자는데. 아이고, 그렇게 도망쳐놓고 그래도 양심에 좀 찔렸나 보지? 가자. 그것들 죽었어, 이씨. 뭐? 아라야,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왜요? 사원이랑 얘한테 그랬던 것처럼 도장이라도 끌고 가서 혼내주시려고요? 손끝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요. 폭력교사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누가 누굴 신고해?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이건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알아?
선이야, 앉아. 나도 니들 나이 땐 세상이 우습고 내가 한 일이 다 옳다 생각했어. 내가 무섭게 굴면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그 결과로 17의 폭행죄로 소년원에도 갔다 왔지. 근데 순간에 화풀이를 때렸던 그 친구는 아직도 장애인으로 살아.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렸지만 그땐 후회도 이미 늦었더라. 니들은 나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 내가 선생님이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야. 주먹이나 칼을 휘두르는 건 용기가 아니야. 진정한 용기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 알아. 저런 게 다 있냐? 학교 잘려도 상관없다 이거잖아 지금. 선생님 어떡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뭐? 일 더 커지는 거 싫어서 그래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 반 애들 모두 다른 학교에서 외면당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정학이니 태학이니 처벌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라랑은 제가 알아서 잘 풀어볼게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네? 너 진짜 웃기는 애다? 왜 착한 척해? 아니, 나 동정하니? 네가 뭔데 우리끼리 풀어보겠다고 잘난 척이야? 얘기해보라니까? 힘들지 않니? 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나도 너만큼이나 까칠하고 한성질해. 그래서 미운 사람도 많아. 근데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 앞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 소중한 사람이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고 그래서 무서운 것도 없고. 근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더라. 내 친구가 그랬거든. 눈만 조금 돌리면 날 떠나지 않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많다고. 그 친구 말이 맞아. 모두가 나한테 등을 돌리고 나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 알아듣게 얘기하라고! 못 알아들었으면 간둬라. 다만 너 이뻐서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주인아 네 친구들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야, 그리고 사안이 난 진짜 관심 없거든? 너나 가져. 선이야! 얘기 잘 끝냈어? 어. 빨리 가자. 어. 보자! 어? 수정아!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니들 화해했니? 우리가 언제 뭐 싸웠나? 그치. 들어가자. 혜정이 너 그렇게 나가버리고 언니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 성숙이 너 솔직히 좋아했잖아. 나한테도 방 비워달라고 하도 성화를 해대서 지금 상덕 오빠 방으로 쫓겨나는 거야. 내가 언제? 너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었어. 언니한테 화난 거 아니야. 그냥 나한테 화가 났었어. 생각해보니까 일을 그렇게 만든 건 결국 나더라고. 너한테 그렇게 하고 우리도 마음 안 편했어. 알아. 우리 좀 앉자. 그래 앉아. 하나 앉자. 됐어. 언니 근데 결혼식은 안 하고 진짜 그냥 합치는 거야? 어. 혼인신고만 따로 하려고. 왜? 나중에 엄청 후회해. 나도 하게 되면 꼭 드레스 입고 정식으로 결혼식 할 거야. 결혼식이 뭐 중요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런가? 니들도 이제 그만 좀 풀어. 그래. 이제 서로 뿔뿔이 헤어지는 마당인데 풀어야 하지 않겠어? 어? 혜정아, 네가 먼저 사과해. 응?
지난번에 뺨 때린 건 미안해. 사과할게. 너 아주 편리하다. 성질대로 다 해놓고 미안한다면 다야? 그럼 깨끗하게 언니가 나 한 대 쳐. 아, 그래서 화가 풀리기 때문에 치라고. 하, 치라면 내가 뭐 칠 줄 알아? 야, 그만하라니까. 왜 또 이래 정말. 못 때릴 줄 알았지? 아, 이제 속이 다 후련하네. 때리는 게 더 아파. 야, 너도 이렇게 아팠냐? 어. 그때 비디오 찍은 내 친구 있지? 걔가 올렸대. 우리 이러다 스타 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 끝내버리긴 아깝지. 우리 다시 한번 뭉쳐볼래? 하자. 혜정이 빼고. 혜정이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혜정이 불러. 혜정이 불러. 난 전화 몇 통이나 받았어. 자기네 가게 개업식하는데 와줄 수 없냐고. 진짜? 오, 멋진데. 한다 그러지. 안 돼. 뭐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모인 거잖아. 이왕 시작하기로 한 거 두세 달을 확실히 연습해서 정식으로 공연하자.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개업식 뛰어봤자 돈도 안 되고 힘만 들어. 한번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지. 내 사업 많이 들어볼 때 이거 승산 있어? 그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잖아. 매일 연습하려면 연습실도 있어야 하고 공연장도 알아봐야 하고. 그치,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겠다. 니들 가진 돈 좀 없어?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 스폰 받으면 되잖아, 스폰. 그럼 나도 엄마한테 좀 부탁해볼게. 그래. 이게 뭐야? 사업 계획서. 내가 드럼 공연팀 하나 만들었거든. 팀 개요와 사업 전망, 예상 비용 쫙 다 뽑아본 거니까 오빠가 보고 결정해. 뭘? 투자하라고. 부담되면 부분 투자도 받을게. 일단 시작은 여기 홍대 클럽 같은 데서 시작할 거야. 여기서 반응이 좋으면, 아니 좋을 거야. 그럼 정식으로 후원 받아서 공연장 잡고. 네가 사업을 한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 오빠 나 너무 무시한다. 아,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됐어, 나중에 후회하지. 아니야, 마. 아니야, 줘봐. 여기서 연습했어? 은사네. 너 때문이잖아. 네가 신고해서 이런 데 찾았지. 맞아. 야, 다들 앉아봐. 니들 팀 이름은 생각해놨어? 팀 이름은 외우기도 쉽고 부르기도 쉬운 게 좋거든. 블랙캣스 어때? 검은 고양이? 그게 뭐야.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라 그러지 차라리. 내가 생각해왔는데 왔다고 해서 어때? 온다는 뜻도 있고 짱이란 뜻도 있고 이중의 의미가 있는 거야. 괜찮지? 삐리 빡 오지? 야, 산티나. 이상해. 장난스러워. 그거보단 펀치골이 나. 일단 파워풀하잖아? 야, 대박. 네가 도회장이야. 난 오아시스.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야, 내 말 듣지도 이것들이 진짜. 드리머. 드러머랑 발음도 비슷하고 꿈꾸는 사람이란 뜻도 있고. 좋지 않아? 드러머가 언니 그게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세분이 팀에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시작부터 이렇게 의견 통일이 안 돼서 어떡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이잖아. 막상 공연할 땐 눈빛만 보고도 통해야 되는데 이래선 어림도 없어. 무대 올라가서 망신만 당하고 내려올 게 뻔하다고. 맞아. 이럴 때 의견 조정해서 결정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왜 가수 그룹도 팀원이 몇 명이든 간에 리더는 확실하게 있거든. 리더? 우리 중엔 그럼 누가 해? 나이 순으로 해? 아무래도 드럼은 혜정이가 제일 나으니까 혜정이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무는 성숙이가 하고 난 사업 쪽을 맡을게. 그럼 리더는 혜정이다. 팀 이름 네가 결정해. 블랙캣으로 하자. 우리 공연 때 입을 의상도 블랙으로 할 거고 뭐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역시 넌 나랑 뭔가 통하는 게 있다니까. 통하기는? 언제부터 둘이 통했다고. 그러게. 자, 연습하자. 그래. 자, 불불. 난리 났어. 계속 일할 거면 나가랜다. 네가 이 고생을 하면서 드럼을 꼭 해야 되냐?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너 같은 게 무슨 공연이냐? 아주 노골적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아, 철구 오빠도 슬슬 짜증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언니 괜찮아? 나라고 뭐 다르겠냐? 가게를 돕기는커녕 성우까지 맡기고 나오는데. 아, 벌써부터 그렇게 축 처지는 소리 하면 어떡해. 그럼 처음엔 왜 시작하자 그런 건데. 그래, 조금만 힘내자. 생각해봐. 빛나는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모든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거야. 날 좋아하는 남자 팬들도 생길 거고. 정말 멋지지 않니? 정말 그렇게 될까? 그래, 지금 적고 들어가 봐. 그럼 그렇지. 니들이 무슨 이런 소리나 들을걸. 나 지금까지 그런 소리 귀에 박히도록 듣고 살아서 내가 진짜로 잘하는 거 싸움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 이제 와서 그만둘 순 없어. 우리 이거 마시고 다시 힘내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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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좋아. 가자. 자. 아, 유 씨, 아니, 보러 안 돼. 그, 꺼뜨리는 거니까. 저기, 돌아가시면 있으면 돌아가시면. 그치. 공연 보고 가세요. 예, 예, 이거 공연 보고 가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공연이거든요. 네, 공연 보러 오세요. 블랙캣츠. 여기 블랙캣츠 공연 보고 가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기, 구경경에 좀 보러 가세요. 너무 재밌어요. 최고예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야, 사람 많이 왔다 모르겠다. 야, 혹시 들어가신 거예요? 정신없어. 아, 떨려 죽겠는데 어떻게. 그럼 우연히 나으러 들어갈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지금. 잘 될까? 반응 썰렁하면 어떡해? 아, 이 다음 뭐지? 아, 생각 안 나. 어떡해. 자 다들 릴렉스 해봐. 심호흡해. 야, 그건 애 낳을 때 하는 호흡 아니냐? 에이, 뭐든 간에 그냥. 자,
다들 준비됐지? 어! 저 화이팅! 블랙하츠! 아가! 줄 알았어요. 약속했잖아. 나 어때요? 멋있어. 혜정이 잘하는 줄 알았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린 너무 늦게 만났어요. 제일 잘했어. 아니 그래. 어떻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어. 정말 보기 좋더라. 고마워. 잘했어. 잘했어. 바빠야죠. 이야. 그렇지. 네가 제일 잘하더라. 진짜? 그럼 앞으로 스포기 스케치는 거야? 당연하지. 고맙습니다. 잠시만 하라고. 오늘 공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고정 타임 줄 테니까 저희랑 계약합시다. 정말요? 속고만 살았나? 진짜죠 그럼. 이대로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지만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아니 좀 저 아니 만나고 싶던 사람은 꼭 엉뚱한 데서 부딪히고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너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얼른!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공연인지 뭔지 계속할 거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마라! 그날로 이혼이니까! 어머니! 생각지도 못했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와, 오빠, 나 이거 정말 사주는 거야? 진짜 멋지다. 이 정도야 뭐. 너만 잘하면은 강남의 고급 빌라도 살 수 있어. 정말? 너 나랑 결혼할래? 너만 좋다면은 이혼할게. 아. 끊임없이 어려운 시험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정답이 없다는 것. 추첨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죠. 저기, 나 할 말 있는데. 뭔데?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우리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